안 가. 예, 마십니다. 뭐라고? 진작에 말씀 못 드리가 죄송합니다. 승희, 어머니 친손주입니다. 아? 빨리 빼. 예. 부총재님. 아니 전에. 안녕하십니까 부총재님. 그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하루 종일 부총재님 뵙기를 청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부득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나? 이거 미안하게 됐네. 오늘 처리할 일이 좀 많아서 말이야. 박노균 검사가 제게 소환장을 보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허참. 그럼 그거 맹랑하구만. 박 검사를 좀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저기 말이야. 내가 지금 또 어디 가봐야 돼서 말이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총재님! 이제 와서 발을 빼시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네 검찰 소환된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생떼를 써? 정말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그만. 부총재님, 검찰 수사 어떻게든 막아주십시오. 글쎄, 난 관심 없으니까 그런 부탁은 다른 사람을 알아보게. 부탁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잘못되면 과연 저 혼자만 다치게 될까요? 당신 집에 안 갔던 거야? 여보. 나 오늘 할 일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갔어. 저하고 같이 들어가요. 당신 지금 많이 힘들고 무섭잖아요. 내일 검찰 가셔야 되는 거 알아요. 저하고 같이 들어가요. 가서 우리 따뜻한 밥 해 먹어요. 당신 또 노경이 만났던 거야? 성실히 수사에 응하면 최대한 선처한다고 그러셨어요. 그 자식이 너한테 이러라고 꼬시든? 내친 김에 나한테 자백이라도 받아내보란 소리는 안 했나 보지. 아, 여보. 나 잡혀들어가면 둘이서 살림이라도 차리기로 한 거야! 진정해요, 제발! 저 당신 배신하지 않아요. 당신이 설령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해도 전 그래도 당신 편이고 당신 옆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당신 옆에 있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내일 저하고 같이 대검에 가요.